비말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코로나19 때문에 평소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계산대 앞에서 불안하셨던 분들 계시죠? 대전의 한 자치구가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업소 계산대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안심 카운터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유가연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 계산대에 선 손님 앞에 투명 가림막이 눈에 띕니다.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주문이 진행됩니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요. 네. 결제는 밑부분에 있는 구멍을 이용합니다. 손님이 카드를 건네고 결제가 끝나면 다시 되돌려줍니다. 유성구가 안심 카운터 챌린지로 유성형 생활 방역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계산대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 코로나19 감염 원인인 비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가게를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면서 생활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안심 카운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 보다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업소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업소는 조금 더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게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감염 위험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점주. 뚜렷한 대책이 절실했던 때 구청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저도 그 전부터 이런 가림막 같은 걸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청에서 신청이 좀 돼서 또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좀 편안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첫 발을 내디딘 안심 카운터 챌린지는 1일부터 1호점을 시작으로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먼저 설치한 업소가 SNS를 통해 다음 업소를 지목하면 지목받은 업소는 구청의 지원금을 받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다음 타자를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가림막 설치 지금 챌린지를 2호점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걸 또 유성구청에서 재난기금으로 도움을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3호점, 4호점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우리 유성구의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외식업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구는 대면 접촉이 잦은 지역업소 500곳에 투명 가림막 설치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총 500개 업소를 목표로 업소당 한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민간에서 보다 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역이 생활이 되는 시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유가연입니다.